왔다. 노래가 냉면만큼 맛있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라는 그 말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배우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냥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창조하신다는 것,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애타는 것인지를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도로 뭐예요? 타락해 있는 아주 나쁜, 그렇죠? 그 시대입니다. 극도로 타락해 있는 하나님을 버린, 너무너무나 악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는 어떻게 나와요? 보통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해서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부터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좀 착하면 이런 말 하면 좀 어울려. 그렇죠? 근데 막 너무너무 못된 것들한테 뭐예요? 너희 하나님. 그럼 이 상황과 이런 것을 잘 생각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 자, 이쪽에 좀.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뭐요?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좀 확실하냐? 그러니까 이사야야, 하나님을 잘 아는 너희들은 지금 현재 너무너무 타락해버린 내 백성을 뭐요? 위로하라. 예, 이렇게 나옵니다. 형선이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미워. 그렇지. 미웠지. 그렇지. 미웠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구 보고, 상구야, 형선이를 뭐요? 위로하라.
절망 중에 있는 어쩔 줄 모르는 형선이 엄마를 뭐요? 위로하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위로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까지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라. 그 유전자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은 뭐예요? 사람은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 그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면은 디임파구가 다시 강해지고 알레르기성 체질이 없어지고 암이 날 수 뭐요? 있고 예. 혈관이 건강한 혈관으로 변할 수 있다 이거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꾸중을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뭐 일이 잘못되면 사랑한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자꾸 꾸짖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뭐 하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예. 악수. 위로.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많이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선이 엄마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었어. 그러나 이것을 알고부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를 알고부터 하나님 좋아져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자꾸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청도댁. 청송. 청송 군수가 구속당했답니다. 청송군이 그냥 군수 선거 때문에 완전히 막 그건 청도입니까? 청송하고 청도하고 자꾸 청송도 마찬가지요. 청송 맞아. 청송 군수 맞아. 사과 과수원 댁이야 이 댁은.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어. 그렇죠.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됐어. 내 병도 나을 수가 있구나. 인간 의사로서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말은 뭐 이제 경상도식으로 이제 이렇게 삥 꽂았네.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상구 보고 상구 보고 상구야. 네 말이다. 형선이한테 가서 뭐요?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러면서 형선이 보고 형선아 하나님 있잖아. 내 보고 위로하라 카더라. 카더라. 그러면서 뭐요? 내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뭐요? 형선이 네 하나님이 내 보고 카더라. 참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속에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말자 이거죠. 권위주의 성경으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가 누구예요? 예? 그녀. 어? 그녀. 그녀가 누구예요? 이명원이가 그녀요? 그녀는 예루살렘이 그녀입니다. 그 이런 도시,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은 내 딸이라 그래요. 딸. 응? 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딸 예루살렘 그래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괴롭히는 나라가 누구요? 아시리아. 응? 아시리아. 그다음에 또 누구요? 애굽. 그다음에 뭐 모압 뭐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전부 뭐예요? 그 나라들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딸 애굽 이라고. 예? 내 딸 모압이라고. 그래. 예. 자, 그거를 제가 찾아놨는데. 잠깐. 예? 아, 그렇죠. 처녀 딸 바벨론, 그렇죠? 아. 아, 46장 11절. 처녀 딸 뭐요? 애굽이요. 예레미야 46장 24절 보면은 딸 뭐예요?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적이라도 원수라도 하나님은 뭐라 불러요? 내 딸이라고 불러요. 내 딸. 그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정일이 보고도 뭐라 부를 수 있게?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하나님이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나 하나님 안 믿는데요. 김정일이도 저거 아들이면은 자기는 그 아버지 아들 안 한대. 자, 이사야서 40장으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다정하게 말하며 그 예루살렘에게 부르짖으라. 그 딸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뭐요?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자, 이것도 좀 헷갈리는 면이 있죠. 그렇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죠? 용서했다.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죄의 대가를 배로 뭐요? 받았는데 누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건 뭐예요, 이거? 뭐 용서했다 그래 놓고 또 뭐 죄의 대가를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막 배로 줘 놓고 용서하고 막 이 판이네. 그 아니죠. 그렇죠. 죄는 악의 세력 사단에 의해서 지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지은 죄의 거의 두 배로 보응을 받았다 이거 사단한테. 그래서 죽을 고생을 뭐요? 했다 이거야. 그러나 나는 그녀를 뭐요? 용서했다. 이런 주동적 표현법임을 여러분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요? 걷게 하라. 이거는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 얘기 같아? 예, 세례 침례 요한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하는 말을 침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자기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뭐요? 예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걷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와서 그때 하나님의 길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그때 다시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누구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예수를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너희가 믿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이 여호와라고 이름은 여호와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니까 저 예수를 보라. 상원이 왔네. 어디 갔냐 했지. 막 찾았지 내가. 오늘 떡볶이 먹었어? 떡볶이 먹으러 온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떡볶이를 먹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또 이사야 멋져. 이사야 선지자 멋져요. 뭐예요? 이제 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게 되리라. 이게 다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면 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울퉁불퉁하던 내 마음에 뭐요? 그것들이 다 평탄해진다.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부러져서 평탄케 되리라. 악수. 그러니까 형선이 마음속 얘기하는 거 그치? 그치? 그런 거야. 울퉁불퉁하다 이게. 평화스럽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환이는 18살입니다. 18살에 옛날에 신부전증 알아가지고 정말 다 죽게 됐어. 그런데 드디어 뭐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건강한 청년이 돼서
예. 아, 잘한다 이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형선이에게도 곧 나타나게 뭐요?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우리 백회장님한테도 뭐요?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청송댁에게도 나타날 것이며, 우리 미녀, 미녀 혜정, 이름도 이쁘다, 혜정. 혜정 씨에게도 나타날 것이며,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뭐예요? 유한하나 하나님만이 뭐예요? 무한하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내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성경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어떻게 해요? 울퉁불퉁하던 혼란스러움이 다 평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시는 각대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뭐요? 그것은 높은 데 오르라. 그래서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이 이름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돼요.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릴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천국 갈라크거든? 회개하라 이런 얘기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이건 우리 잘못 번역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실제로는 뭐냐면은 천국이 내 손에 이미 뭐요? 하나님이 쥐어줬으니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뭐요? At hand입니다. 아시겠어요? At hand란 말은 뭐예요? 이 손에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회개할래 안 할래? 회개하면 내가 네한테 갚기고 안 하면 뭐예요? 국물도 없다. 이게 아니라 네가 회개하든 말든 천국은 네 손에 주어졌으니 회개만 해라. 그러니까 이게 회개란 말은 뭐예요? 이 네한테 조건 없이 지어준 이 구원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준 구원 늘 뭐요?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식 기독교는 자꾸만 이 조건부로 나갑니다. 조건부. 외계하면은 천국이 니끼 된다. 자꾸 이런 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뭐요? 금하지 말라. 그래서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뭐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으로 들어가지 뭐요 못하리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이거 조건부에 아니요. 조건부입니다. 네가 천국으로 들어갈라 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받들어야 된다. 이 말은 십자가하고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져요? 예? 안 맞죠. 십자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뭐요? 주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주신 것을 뭐요?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잘 받들면은 뭐요? 하늘로 들어간다. 조건부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조건부로 믿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알겠어요? 번역을 이렇게 해놔도 여러분은 이거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게 왜 이러냐? 왜냐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의문을 안 가진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 믿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자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say to you, whoever does not 뭐요? receive th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ild. receive 이게 받들지가 여기는 뭐예요? receive인데 receive는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는 거 받는 거를 receive라 그래. 어린 아이들처럼 네가 받지 뭐요?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은 좋은 거 주면 뭐예요? 넙죽넙죽 받잖아. 어른들은 좋은 거 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제가 뭐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괜히 뭐 지키는 거예요? 체면 자존심. 그렇게 천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천국은 내가 아무리 받을 자격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 저한테 끄정기는 걸 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라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 이거 하늘나라를 뭐요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이가. 그래서 자기들의 옛날 습성 그대로 어떻게 해요? 를 그대로 번역한 게 우리 한국 개혁 성경이에요. 그래서 최근 성경에는 이걸 다 바꿨습니다. 새로 나온 성경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아, 여기 이제 한국 킹 제임스 예, 최근에 나온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뭐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
받아들 영접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들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자 여기 표준 세번역 보시면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뭐요 못할 것이다라고 번역했어. 이거는 100% 못할 것이다라고 번역. 킹 제임스는 어떻게 번역했나 한번 봅시다. 못하리라라고 번역했어. 그 다음에 개역 한글 성경도 들어가지 뭐요? 못하리라. 못한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갈라크는데 뭐요? 못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뜻이? 의미가? 아시겠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제가 틀렸다는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하늘나라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가슴에 오면은 내가 오늘 이 땅에 있어도 나는 뭐예요? 천국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데 그 천국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이 여기 임했죠.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 땅에서도 알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천국으로 가야지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서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기 천국이 건설될 수도 뭐요 없고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간다 얘기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보시면은 자, a child shall 뭐요? shall not enter it. 그들은 들어가지를 뭐요? 않을 것이다. 다음에 보세요.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뭐요? enter it. 절대로 들어가지를 뭐요? 않을 것이다.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요. 아예 들어갈 생각을 뭐요? 안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인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열심히 이렇게 애를 써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이루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지 뭐요 말라 그래도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가지 말라 그래도. 그러나 만약 뭐 박사님 제 생각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섭습니다. 저는 주동적 표현이 나발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열심히 뭐요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내가 순종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갈 겁니다 하면은 뭐요 그건 이미 사랑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그 전통적인 사고를 깨야만 지금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들 봄 잡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열심히 받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지 뭐요? 못하게 할까? 말도 안 되네. 신자들을 교인들을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려면은 목회자는 뭐요? 그 예수님을 사랑을 잘 전하면 주머니에서 돈이 저절로 뭐요? 불러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서윤이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전부 나한테 굴러와. 아시겠어? 오늘도 제가 1,000원짜리 하나 받았어.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박사님 이거 또 마신 거 사 먹어. 또 주는 거 줬어. 어저께 얼마 주셨어요? 근데 10,000원짜리는 안 오던데 아직. 가만 엄마 주머니에 들어가봐야. 아무튼 뭐 서윤이 손에 있는 건 전부 뭐예요? 엄마한테 안 가고 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주고 싶은 거야 주고. 그것이 그러니까 서윤이 마음 속에는 이상구 박사를 생각하면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일산 파주구나. 파주에 살고 있지만은 서윤이 마음 속에는 뭐야? 천국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 해도 뭐요? 큰로 갈 거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이 용서하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 조건 없이 원수까지도 뭐요?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그 길로 갈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조건부, 뭐 봉사 잘하면 천국으로 넣어줄 거고, 천국을 봉사시키고 교회 돈을 갖다 많이 바치게 하는 하나의 뭐요? 하나의 미끼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래서 장로가 돼도 무슨 장로밖에 안 돼요? 가장로밖에 안 돼. 가장로, 가인 장로밖에 안 된다고요. 가장. 결국 가장로밖에 안 돼. 결국 가인들만 양산해내는 그런 결과가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재밌어요. 가장로, 아장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것도 조건부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사실상 믿는 게 뭐예요? 아니다. 와, 천국을 내 손에 쥐어줘서 벌써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 이제 회개를 하면은 천국에 집어넣어준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선을 베푼다.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2장 5절. 하나님의 선하심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요?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예요? 멸시하느냐. 사람들이 그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회개를 해야 하늘나라 보내지. 이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하심을 뭐예요? 우습게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가 회개를 안 할지라도 나에게 뭐예요? 인자하신. 그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뭐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것을 네가 모르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예요? 멸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거죠. 이걸 조금 더 봅시다. 다른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보세요. 그분의 뭐요? 선하심이 너를 회개토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뭐예요? 우리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회개야말로 진정한 참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운데 오는데 네 빨리 회개해라. 네 회개 퍼떡 안 하면은 퍼떡이 뭔 줄 알아요? 빨리 안 하면은 빨리 안 하면은 네 천국 못 간다. 이래서 회개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르지를 뭐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메초리 딱 들고 뭐요? 잘못했다 하면 안 때리기고 말 안 하면 뭐요? 혼내준다. 하는 맨날 이런 조건적으로 애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경 읽을 때도 그게 습관이 돼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가 한 일을 하나님도 그 부모처럼 뭐요? 하는 것으로 착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란 말은 너희들의 그 관습,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 그것으로부터 자유해가지고 땅의 생각과 뭐예요? 하늘의 생각이 엄청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너는 뭐예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겠다. 알려줘.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보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우상이 나오고 뭐 필요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거룩하신 이가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사야서의 그 특징, 이 하나님은 아무와도 비길 수가 뭐요? 없다. 아무와도 비길 수가 없다는 그 근본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악해도 사랑, 그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 말입니다. 예. 비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비길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아, 이거를 비길 수가 없다. 물론 이 부분에도 하나님이 최고죠. 최고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은 결국 사랑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요새 노래 있죠, 그렇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는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죠.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들이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여기서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느냐. 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나의 길이 주로부터 숨겨졌으며 나의 심판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나갔다 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 없는 거 보니까 뭐요? 하나님 내 잊어버린 모양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뭐요? 자에 네가 말하기를 나의 길이 자 조금 더 표준 세번역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하나님이 자 눈을 들어 자 한번 살펴봐. 누가 이것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은 어째 불평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창조주라는 거하고 불평하는 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하고 창조주라도 불평할 수 있지 않느냐? 창조주하고 내가 병에 걸렸는데 소식이 없어.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뭡니까? 창조주라 이 말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창조주라는 단어의 그 깊이를 알아야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내 만들었다 그러고 쳐버려요. 그렇죠? 막 그 정도로서 끝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은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태어나게 뭐요? 하셨어.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생각도 없었고 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뭐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날 턱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죠. 맞아요. 책임져. 만들었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박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생각도 없는데 자기가 턱 만들어 놓고 책임도 뭐요? 안 지면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거는 안 돼요. 전적으로 책임지실 뭐요? 각오를 하시고 맺는 거예요. 예. 왜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책임지실 각오를
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인간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뭐예요? 충분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잘못된 선택이 결국 죄 아닙니까? 그럼 죄를 지으면 병 날 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책임을 지실 것을 각오하시고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완전히 사해서 구원하실 책임을 하나님은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았다면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죠. 누구가 죄 지었잖아. 누가 죄 지었으면 내가 사망을 선택했으니까 뭐예요? 누가 죽어라. 난 잘 모르겠어. 나는 맨든 죄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은 자기가 우리를 만든 뭐예요? 책임을 지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우리는 자꾸 그 책임하고 사랑하고를 자꾸 분리시키는데 책임은 뭐요? 에이, 내가 뭐 사랑도 안 하는데 책임을 져가지고 말이야. 자꾸 우리는 책임이란 말을 사랑하고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체면 때문에 책임을 져주는 거구나. 돈 때문에 책임을 져주는 그거는 책임 그런 그거는 실질적으로 진짜 책임은 아닙니다. 진짜 책임지는 책임다운 책임은 어떤 책임이요? 아무 조건 없이 돈 안 줘도 좋다. 나한테 잘 안 해줘도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책임은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착하면 구원할 끼고 못되면 뭐예요? 지옥 보낼 끼고 그게 아니구나. 그분이 나를 만들으셨다면은 당연히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낼 책임이 뭐예요? 있구나.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한테 무슨 상구야 네가 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책임질 끼고 그거는 사랑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 아니잖아. 그거는 상군이 참 열심히 잘했다. 그러면 뭐요? 그럼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그건 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뭐요? 대가지 대가성이지. 조건이지 그거 조건.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부 하나님의 이게 물들어가지고 뭐든지 다 조건부로 생각하고 있는 이 병폐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왜? 안 믿어지니까. 왜? 내가 얼마나 아유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 보내주실란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그리고 나를 보니까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막 기도는 뭐예요? 막 아니 있잖아요. 내 믿습니다 진짜로. 내 같은 사람 천국 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의 불안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보기에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여요? 편안해 보여요. 왜? 저는 천국 가까운가? 이 정도면 됐는가? 내가 이래도 말이야 돈 버는 거 다 포기하고 자동차도 비싼 거 안 타고 말이야 지금 옷도 비싼 거 못 사 입고 그래서 열심히 내가 힘들게 일하는데 이 정도면 됐는 건가? 이거 불안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의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처럼 아무리 악해져도 이 이사야가 소개하는 그들에게 부르짖는 하나님처럼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그 뭐요? 그 노가 끊이지 아니하고 뭐요? 그 손이 펴져 있는 하나님 믿으니까 편하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힘이 나서 하나님의 일을 뭐요? 꾀안 부리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더 열심히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늘나라 가려고 하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고롭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가 병이 들었는데 안 낫는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를 덜한 모양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뭐예요? 기도가 뭐 부족하다 계산하면서 아시겠어요? 이게 자꾸 우리가 뭘 덜 해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돈을 더 내든지 새벽 기도를 안 빠지든지 기도를 뭐요? 더 열심히 하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눈에 좀 들어야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안 해주겠다. 이러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시는 분이 뭐요? 아니다 이죠. 그런데도 내 병이 낫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 혼자 있으면은 문제 없어.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서 그래. 예. 예. 사단이 예.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은 병 안 나으면은 하나님하고 바이바이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증명해야죠. 아브라함 보고 뭐요? 그 아브라함한테 아들 달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할 겁니다. 그런 걸 시험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가 그거는 뭐요? 시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시험에 걸려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한테 관심이 없는 것이 절대로 뭐요?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신다.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 세상에 뭐요? 태어나도록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없다. 이렇게 탁 나가요. 굳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책임지시는 사랑. 기꺼이 책임은 나의 뭐예요? 뭐를 바라지 않고 내가 뭘 하나님께 잘해주는 것, 그 조건 없이 책임지시는 분이다. 예. 사랑은 조건 없이 책임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선이한테 어떤 근사한 남자가 찾아와 형선 씨 사랑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고우세요? 헤어스타일도 너무너무 이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형선 씨 마음에 나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만 나누고 싶지 책임은 못 집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책임지지 않을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예요? 책임지시다. 조건 있게 조건 없게 조건 없이 책임지시다. 내가 하나님이 싫다고 해도 하는 날 책임지신다. 그래야만 끝끝내 하나님께로 뭐예요?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큰딸이 아주 아주 못됐어요.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못되졌나 하면은 우리 둘째 딸이 너무너무 큰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이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연년생인데 큰 언니로서 질투 나겠어 안 나겠어? 동생을 보면 막 부러워 죽겠는 거야. 똑똑하고 말도 얼마나 이쁘게 빨리 하는지 정확하게. 네? 그래서 걔는 결국은 미국에서 지금 뉴스 앵커 합니다. 그 둘째 딸은. 그러니까 뭐 이쁘고 막 그러니까 뭐 뉴스 앵커 하는 거죠. 이쁘고 말 잘하면 뉴스 앵커 안 합니까? 그러니 어릴 때부터 걔는 벌써 싹수가 보이더라고. 막 월등히 뛰어났어. 앵커가 몇 살 때 됐냐면 24살 때 됐으니까. 예. 굉장하죠. NYU 방송 그 저 저널리즘 나왔어. 우리 김 미스 김 우리 딸하고 동창인 것 같아. 예. 이제 뉴욕 유니버시티. 예. 그래서 이제 그 걔는 이제 그 뉴욕 유니버시티 인류 대학이거든. 그 너무 대학 비싸더라 참말로. 아 그거 뉴욕 그 한 가운데 있으니까 말이죠. 이거는 막 아파트 아이고 막 학비도 비싸 막 얼마나 비싼지 몰라. 아마 대학들 중에 최고로 비싼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그래 막 돈 모아놨던 거 막 걔한테 다 썼어. 이제 근데 얘는 어릴 때부터 맨날 꿀리는 거야. 꿀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제 이 동생이 좀 꿀려주면 괜찮은데 절대로 안 꿀려주는 게라. 소윤이는 잘하는 것 같아, 그렇지? 소윤이는 막 탁 해서 그러니까 뭐 자매 사이가 뭐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서로서로가 서로서로를 뭐예요? 너무 잘 알아. 저러고 댕기면 뭐 얼마 안 가서 싸워서 뭐 안 본다 이래서 왔는데 저 쟤들은 그게 없는 거 희한해. 그 자매 둘이가 저렇게 맨날 저렇게 사이좋게 붙어 댕기기도 뭐예요? 그 힘든 얘기야. 근데 참 모르지. 하나님 믿기 전에도 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막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큰 딸은 어릴 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 그럼 공부도 하기 싫어. 왜? 아무리 해봐야 동생을 못 따라가니까. 공부도 하기 싫어. 그래서 뭐 대학도 막 삼류대학 가는 거야. 그러다가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안 할지만 골라서 뭐요. 참 철저히 하는 거야. 그러고 막 이제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아빠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돈 벌 생각을 뭐요? 안 하니까 이제 벤츠도 못 타는 거야. 그 자꾸 점점 뭐요? 가난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빠님 맛 좀 보라는 거예요. 실컷 고생하면 자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몰라 내가. 막 못된 짓은 다 골라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한 가지 걔들한테 약속한 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들을 뭐요?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아빠는 부족하지만은 아빠는 끝까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마약을 하고 나중에 막 나중에 막 뭐 돈 안 준다고 막 욕을 드립다 하고 막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감옥 거점 가게 됐어. 감옥 갔을 때는 와 이거 내가 애 하나 완전히 뭐요 버려놨구나 이렇게 싶었어. 그러면 제일 미운 게 누구게? 아빠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미운 거야. 왜? 하나님만 아니었다면 아빠가 저렇게 안 됐을 텐데 말이야. 막 죽어도 하나님 안 믿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뭐예요? 올라가지고 아빠 괴롭힐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철저히 당해봤어. 철저히.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가서 가보니 막 이거는 이제 바닥을 치는 거 아닙니까? 죽겠거든. 그때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은 우리 아빠도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뭐요? 사랑한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래서 감옥에서 하나님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전과 아니에요, 전과. 전과가 있다고, 그렇죠? 전과자 이거 뭐 이력서 내라 이렇게 되면 다 이거야. 희망 없어. 그래서 이제 기도해.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딱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애가 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시 복학해서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너무너무 착한 거야. 진심으로. 그때부터는 아빠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애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은 뭐 3개월에 한 번 이래가지고 그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 다시 좀 만나요. 만나.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애가 너무너무 달라졌거든. 그래서 애를 오라 그래가지고 쭉 전부 다 가져 성적표하고 뭐 다 가져가서 보니 너는 앞으로 전과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법적으로 너의 전과를 전부 말소시켜 주겠다. 다 말소시켜. 그 지금 전과 없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한테 한 거 뭐 있어? 나쁜 짓만 했지.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이 뭐요?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은 책임지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책임지신 분. 왜 책임을 져요?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진다 이 말이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란 말은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란 말은 그냥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이미 자기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나 힘들게 될 수도 뭐요?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래 나는 책임질 것이다. 심각한 각오를 하고 만드셨답니다. 그 각오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죄를 자꾸 지으니까 하도 보기가 딱해서 우리 아들 보내서 책임지자 이래서 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알았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줄을 알고
창세 전부터 뭐예요? 책임지기로 각오했습니다. 아직에 창세 전부터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예? 에베소서 써 있죠. 창세 전부터. 예.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거 그게 아니고 이미 책임질 각오를 하고 나온다. 보세요. 하나님 에베소서 1장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요? 창세 전에 이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각오를 뭐요? 딱 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이사야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로서의.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니까 너희는 뭐요? 마음을 놔라. 이렇게 형선이를 창조하셨으니까 형선이에 대하여 책임을 뭐요? 질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박수. 예. 네. 아이 배고파. 시간 다 갔어요 벌써.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못된 짓만 골라서 끝까지 골라서 하더라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주님께 아무런 선한 일을 봉사를 해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각오하신 바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힘이 솟기 시작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말 한마디야말로 진선미의 극치입니다. 너무나 진실하시며 너무나 선하시며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책임을 무조건 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이 창조주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